안녕하세요. 영현비로입니다. 간차를 시작합니다. 마시는 일단 순부터 봐요. 순의 양은 괜찮아요. 자, 이제 열매를 봅시다. 우리 아신님이 색깔이 나죠. 아신님이 크든 작든 색깔은 납니다. 자, 그리고 아신님 다음에 우리 엇가리님이, 이게 엇가리님이죠. 엇가리님이 빨렸다고 딴 것 같은데, 자, 엇가리님이 빨려도 제가 카죠. 물 부족이라고. 근데 이게 농사 잘 지어놨어요. 아시 엇가리, 그럼 세순 나오고, 이게 1차 색깔이니까 2차 지금부터 땡기는데, 땡기는 타이밍에도 새순 나옵니다. 자, 그냥 이대로 물 조절해서 순 빼는 겁니다. 빼면서 칭칭이 달면 되죠. 와우. 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제법 큰가 봐요. 종자를 바꾸고 나서는 확실히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네요. 자, 일단은 뭐 흘러갑니다. 흘러가는데 지장이 없고, 이제 보는 건 병충해를 보는 거예요. 자, 병충해야 너는 어디 있니? 자, 일단은 지금 다는 열매는 다 물 부족이에요. 다 물 부족이고, 아시 열매 자체도 물 부족이에요. 파커야 되는 시기에 물이 안 맞았어요. 물이 안 맞으니까 안 컸겠죠. 아시는 아십니다. 굳이 아시를 뭐 다르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물론 아시가 이뻤으면 좋겠죠.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아시가 작으면은 그만큼 빨리 두블리가 붙어요. 그런 하나의 이점도 있습니다. 너무 안 좋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작황은 괜찮아요. 자, 관찰을 하세요. 관찰이 답이다. 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자, 멘트 관찰이 답이다. 자, 딱 순을 봐요. 어떤 생각 들어요? 하우스 자체가 별로 안 큽니다. 맨날 저 여기 머리 박아요. 겁나 아파요. 자, 하우스 대비 순의 양을 잘 빼놨고, 예전 방식이죠. 순 잡으려고 왕창 달았다가 제거하는 방식 제가 별로 안 좋아하죠. 자, 순을 이렇게 만든 건 열매입니다. 열매가 순을 잡아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순의 모양이 잡히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괜찮합시다. 순, 그 다음 열매. 자, 아시는 당연히 없을 거고, 엇갈린 당연히 없을 거고, 아시가 원, 투, 몇 개야? 쓰리, 포. 또 이긴 더 많네요. 포, 포. 한 튕기 10개. 한 튕기 10개. 이게 다 키워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각자의 방식이니까. 자, 흰거리도 있고. 지금부터 물질을 바꾸는 겁니다. 물질을 바꿔서 더 이상 열매 안 달고 키워낼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농현비로입니다. 자, 관찰이 답이다. 관찰해 봅시다. 저 멀리. 자, 이렇게 하면은 하우스 크기랑 순의 양이 대충 감이 오죠.
손의 양은 탱기를 탱기가 나왔냐 뒤쪽에 나갔냐 이걸로 계산하면 됩니다. 자 열매를 봅시다. 항상 열매한테 인사를 하세요. 열매 안녕. 왜 하느냐 애들도 다 들어요. 자 잎이 닿고 우리 열매가 이거 은하수입니다. 은하수고 막 속은 뭐 퉁퉁퉁. 자 아시 어정리가 있나 없나. 어정리가 안 보이죠? 어정리가 이게 있다. 니가 어정리구나. 자 원래 이 농가는 순이 엄청 좋았어요. 그 좋은 순이 많이 땡겨있네요. 자 아씨 어정리 있고 그 다음 이제 새순을 보는 거예요. 묵은 순은 이제 놓아야 됩니다. 자 새순 띠린띠린 새순은 그럭저럭 밀고 나가죠. 자 뭘 느낍니까? 벌써 세 군데 갔는데 생각보다 순이 안 무너지겠다 느껴지죠? 이대로 그냥 붙습니다. 얘는 지금 어정리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자 어정리가 없으니까 이대로 두블리가 빨리 붙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2월 7일 오늘 8일이죠 12일 2월 20일 3월 2월 20일부터 두블리가 달린다는 계산인데 한 달 4월 초 물량이 증가하겠죠. 계산 나오죠. 4월 초에 증가하면 확 터지면 3월은 빕니다. 3월 초에서 중순 이때 비겠죠. 요런 부분들. 자 올해는 생각보다 순이 덜 갑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